포스코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분야 예산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혀 주목됩니다. 포스코는 기존 안전 예산 5,400억 원 이외에 안전 컨트롤 타워인 전략 사무국을 신설해 전문 인력을 운영하는 데 369억 원, 시설물 안전 보강에 5,114억 원, 외주사 안전 인력 지원에 114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. 또 지난 1월 산소공장 질식사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모든 밀폐 공간에 가스 차단판과 이중 밸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